형부동입니다. 오늘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스토리가 이제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스토리 첫 번째 그 호라이즌 게임에서 파괴했던 AI를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 백업을 찾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까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어제 밤 12시에 릴리스를 해서 새벽 4시까지 한 4시간을 플레이를 했는데 진짜 스토리에 너무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제 밤 12시, 18일 밤 12시에 땡 하고 게임이 릴리스가 됐어요. 다행히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놔가지고 바로 게임을 했는데 전작이랑 비교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얘 전 거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탁 누르면 약간 한 템포 느리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플루이드해졌어요. 플루이드? 그러니까 물같이 이렇게 스무드해졌어요. 그거 말고 조금 거의 틀려진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워낙 그 고릴라라는 그 회사가 게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추가한 건 있어도 변형한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추가된 것 중에서는 언차티드에서 너무 성공을 했던 그래플링 허크를 여기에도 갖고 왔어요. 뭐 당연히 소니는 소니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공유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언차티드에서 된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호라이즌에서도 유용히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래플링 호크 같은 경우는 약간 미완성 같은 그러니까 남한테 베꼈는데 제대로 안 베낀 그런 느낌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니까 다 눈 감아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스포일러 없이 리뷰를 하려고 해서 좀 말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결말을 내자면 첫 번째 거랑 비교해서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내가 약간 놀랬냐면 내가 화살을 쏘고 눈에 맞췄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눈에 계속 있어. 심지어 그게 시체가 돼가지고 죽었어도 사람이 아니지만 로봇가 그게 사체가 돼서 그런 거는 진짜 디테일이 퍼펙트 진짜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질러요. 만약에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사요.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좀 더 놀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더 놓은 다음에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하나를 더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게임을 또 사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여기까지. We'll be right back.